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에도 킥보드를 중고로 3,000원에 팔아서 아이 핫도그를 사줬는데요. 만 8년 동안 꾸준한 중고 활동을 하면서 불필요한 집안 살림을 정리하고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해 왔습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인 제가 할수 있는 유일한 사회 활동이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카카오 쇼핑 플랫폼에서 선물하기로 가장 만만한 핸드크림이 중고 거래에 선물 팔기로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해요. 굳이 나한테 필요 없다면 새우깡 아니고 선물깡 하기도 유용하죠. 우리나라 중고 규모가 백화점 매출 규모의 80%까지 된다고 하니 고물가 시대의 서민적이고 일반화된 필수 생활 양식으로 요새는 10대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나이 불문 중고 거래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까지 엄두는 안 나도 커피값 벌기 좋은 확실한 행복 수단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중고차로 매입을 했고 중고 통장을 만들어서 가족 해외여행으로 200만 원 정도 보태쓸 수 있어서 성취감도 컸는데요. 미니멀 실천 경제적 혜택이란 이점에도 전 중고 거래를 가장 깊이 하고 싶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주부의 관점에서 또 미니멀리스트로서 도대체 중고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건지에 대한 저의 방구석 철학, 그리고 요즘 중고 흐름 유의사항, 그중에서도 안 좋은 점을 이번 주 영상에서 1편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잡일의 끝판왕. 7대3 법칙이라고 핸드폰 기능 중 70%는 안 쓰고 집안 공간에 70%는 사용하지 않으며 살림살이의 70%도 다시 쓸 일이 없지만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법칙인데요. 제가 그걸 몸속 세포까지 공감한 후에 중고거래로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팔 때의 중고 과정은 앞, 뒤, 옆, 안부터 스크래치 상세샷 사진 찍고 제품 사양과 성능 적고 감가상각 측정하기 위해 언제 샀는지 구매 내역도 뒤져보고 팔기 전 세척해 놓는 건 매너 중에 기본 매너. 중고 시장에서 평균 가격이 얼마인지 물색까지 했는데 뭐 몇만 원도 아니고 몇천 원 때문에 열심히 내 모습을 보면 우프기도 하고 쓰레기통에 편하게 그냥 버릴까 생각이 불러옵니다. 고가의 물건도 아니고 사용했던 평범한 집안 살림 내답하는 것이다 보니 좋은 물건이라고 이렇게까지 어필하지 않으면 중고 시장에서 간택되긴 쉽지 않더라고요. 장난감의 경우 중간에 아이가 마음이라도 바뀌면 진짜 곤란합니다. 또 상대방이 택배 거래를 원하면 적당한 박스 구하고 포장재까지 구해놓은 다음에 어플로 반값 택배 예약하고 더위와 추위를 이겨내며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직거래를 할 경우 가정주부와 퇴근이 늦은 직장인이 약속을 잡으려면 9시 아이 잠자리 준비하다 나가거나 식사 준비 중에 나가기도 하죠. 김구 선생님은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돈도 안 되고 번거로운 과정들의 연속이지만 재사용을 통한 환경보호라는 소명의식과 가족 구성원으로서 조금이라도 경제적 도움이 되겠다는 각오 없이는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끔 나랑 다른 사람들. 뉴스에서 노쇼 고객, 진상 고객 많이 보셨죠? 마트, 음식점, 미용실, 하물며 지인 안에서도 만나기 싫지만 만날 수밖에 없는 몇 프로의 불편한 인연. 근데 중고시장도 예외 없이 만나게 됩니다. 서로 동등한 위치의 거래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깜빡했다는 이유로 약속 시간을 미루고 구매하기로 하고 연락 두절, 잠수 타시는 덕분에 하루 스케줄이 꼬이기도 하죠. 지금은 중고거래에 대한 기본 매너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아서 쿨거래가 대부분이지만 가격 협의가 온라인에서 이미 끝난 상황임에도 대면할 때 갑자기 깎아달라는 애누리 눈치싸움에 불편한 경험도 가끔 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웃어넘길 에피소드입니다. 제가 중고 게임기를 10만원 정도 샀는데 사용 2시간 하루 만에 고장나서 환불도 안 되고 결국 추가로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판매자는 내 손을 떠났고 잠깐이라도 작동 했으니까 법적 책임은 없다 했죠. 처음엔 억울한 마음에 정의 구현하려고 법대로 해보려고 공부도 참 많이 했습니다. 뉴스 홍보 기사를 보고 저도 뭔가 희망을 많이 걸었는데 결국 피해자가 증명하라는 안내였고 이게 중재의 방식이었습니다. 처벌 수위도 아이디 폐지 또는 몇 달간 거래 정지라고 하니 힘이 빠지기도 했고요. 콜센터 상담원과 통화나 채팅을 하는 게 아니고 1대1 문의를 하다 보니 답변을 기다리는데 인내심
관심이 필요했습니다. 새 제품은 전자상거래법 등 망가지면 구매 며칠 이내 교환 환불이 되지만 중고시장에서는 눈속임에 속아서 포탕한 구매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새 것 같은 중고 제품을 샀을 때, 즉 저렴하게 샀을 때 희열도 있겠지만 전자기기의 경우 전문 지식에 대해 어느 정도 손품을 팔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중고 사기 유형 몇 가지.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주려 했다가 선물 싸게 팝니다. 저 이민 갑니다. 개인의 이야기를 접목시켜, 즉 스토리텔링으로 혹하게 만드는 신종 사기. 상품권 바코드를 막상 쓰려고 했더니 유효하지 않는 번호라고 뜨는 경우. 나름 안전하게 대면 거래하려고 계좌번호 주고받고 물건 받았는데 보이스피싱에 노출된 경우, 같은 아이 엄마인 줄 알고 문고리 거래했다가 1층 현관비번 노출되고 절도범이었다라는 괴담도 있으니 안전거래 하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 산 사람과 판 사람은 한 명. 당근 거래로 종합신고세 세금까지 낸 프로 당근러, 당근계의 큰 손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앞서 좋은 제품을 싸게 사거나 물건을 팔아서 혜택도 보았지만 돈을 벌었다라고 말하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제 중고물품 리스트 중에는 실패한 소비도 한몫했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은 물류 시스템이 촘촘하고 유통비가 저렴한 편이라 외국의 값싼 공산품 시장인 알리나 테무가 아주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쉬운 유통 시스템과 저렴한 공산품이 실패한 소비를 낳고 몇 번 쓰지도 못한 물건이 중고로 헐값에 넘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철저하게 고민해서 소비하고 끝까지 사용하는 것이 가장 남는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판매의 가격 안에는 택배 처리의 편리, 1년만 지나도 개선된 사양, 세련된 디자인 이렇게 나오는데, 중고시장에 아, 내 것도 꽤 새 것인데 좀 한 푼이라도 받고 싶어서 가격을 높게 올리면 새 제품과 비교했을 때 메리트가 사실 없죠. 여기에 보태서 중고시장이 정말 커지면서 매물량이 많아졌어요. 같은 물건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이 느끼는 게, 예전에는 반가격 이상으로까지도 잘 팔렸던 물건들이 요새는 뭐 10분의 1이라고 해도 잘 안 팔리거나 아니면 나눔을 해도 꽤 시간이 걸려서 진행되기도 합니다. 미니멀은 화초 같아서 일시적 신념으로는 쉽게 메마르죠. 과감히 처분하는 결단력을 내렸다면 현명한 소비가 뒤따를 때 진정한 레벨업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고 안 쓰는 물건을 막 쟁여두면서 집을 거대한 물류창고로 만들어선 안 되겠죠.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을 때 진짜 있더라고요.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선 기능으로서의 중고거래에 대해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와닿는 이야기가 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